현스토랑 3주년 특집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유, 기장님 오셨네. 정준하 선배님 결혼식 때 이렇게. 아, 맞아, 맞아요. 품 지배인 정식으로 인사 올립니다. 품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짝꿍 MC가 옆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이끄는 그녀, 세계적인 패셔니스타. 찰칵, 찰칵, 찰칵. 김나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현스토랑에 제가 3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품과 함께 후끝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3주년 파티에 입장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스토랑을 든든하게 지켜준 현스토랑의 석가래. 이연보 그리고 현스토랑의 종합 비타민 김보민 아나운서. 아유, 하트까지. 어머머. 현스토랑의 얼굴. 예. 현스토랑의 자부심. 어남 선생. 유수영. 자, 우리 유수영 씨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녀의 미모에 정겨운 손맛을 가진 그녀, 차장금 차혜란 씨 입장합니다. 어머머머. 야, 이 의상은 소화하기가 너무 힘든 의상인데. 현스토랑 화이팅! 사랑해요. 이분이 떴다면 또 완판. 아이고. 떴다면 또 우승. 탄또 셰프 이찬원. 반갑습니다. 아, 부끄러워. 아이돌이다. 역시 트로케 아이돌. 와. 계속 걸어놓고. 장르를 넘나드는 레시피의 여왕입니다. 현스토랑의 안방만인 복순 씨 나와주세요. 어머. 스타일 메뉴를 편하게 즐기는 편스토랑 3주년 특집 문을 엽니다. 오픈 더 도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저 3주년 함께 축하하러 온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영 씨. 아니, 나영 씨 저 처음 뵙는데 나영 씨가 요즘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사랑을 하니까. 아,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꾼이시잖아요. 네, 많이 노력 중이에요. 맞아, 네네. 특별히 찾아온 이유가 편스토랑의 네. 런칭 멤버예요. 예. 그 편스토랑의 화제성 면에서 굉장히 기여를 좀 했어요. 많이 했죠. 어우, 어우, 엄청 화제. 짜장면, 짜장면. 아, 뭐 들어갔다. 이렇게 3주년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자, 그럼 먼저 역대급 대결이 될 편스토랑 3주년 특집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어, 안 떨립니다. 이번 대결 주제는요? 주제는 라면입니다. 아! 대한민국 사랑하는 소울푸드가 3주년 메뉴로 떴습니다. 3주년 라면 편 달려가야 되는데요. 엄청난 편 셰프 한 분이 출격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실력이 대단한 분. 아, 제가 다 떨립니다. 데뷔 32년 차. 32년? 언제나 국민 MC. 국민 MC. 레전드 요생남. 박수! 와! 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능계의 정말 신사, 모델. 맞아요, 맞아요. 아, 검은 고양이 다홍이 아빠로 활약 중인 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인남.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니, 저도 재결혼도 재결혼이지만 범 씨 정말 결혼식 못 가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거 내가 미안해서 못 가서 아니 뭐 오늘 뭐 정말 사랑이 꽃핍니다. 네. 저도 뭐 결혼했고 네. 아, 두세 신랑 옆에서 제가 나영 씨도 예쁜 사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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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사랑 전도사. 사실 박수홍 씨 하면은 정말 유명한 게 옛날 말로 요식남이라고 했잖아요. 원조. 거의 원조. 예전에 그 당시에는 좀 요리하는 남자가 흔치 않았어요. 맞아. 근데 요리 저 국가 자격증도 따고. 자격증 다 있어요. 네. 신검을 한번 겨뤄보자. 왜냐면 또 이제 제가 또 자격증도 있고 오래 했고 그런데 사실은 뭐 우승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국가 자격증이 자격증 얘기 한번 더. 정확히 자격증 이름이 뭡니까? 한식 조리사 자격증. 한식 조리사 자격증. 근데 이게 뭐 대한민국에 자격증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켜보면서 아니 없는 분들한테 진다고? 무섭다 오늘 진짜. 우리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박수홍 씨가 요리하는 모습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러면 혹시 박수홍 씨의 일상도 엿볼 수가 있는 건가요? 러브하우스 최초 공개. 신혼집. 최초 공개 러브하우스. 궁금해.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또 너무 좋다. 네. 자 우리 박수홍 씨까지 합류하면서 편스토랑 3주년 특집 역대급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중에 오늘 라면 편 우승자가 탄생이 됩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첫 번째 편 셰프부터 만나보시죠.